우측 멈춰 있는 버스. 다시 출발하니까 신경 써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절대 멈춰서 양보하지 않아요. 막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지 돼요. 자, 전방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어요. 그럼 미리 좌측으로 차로 변경, 신호 바뀌었습니다. 미리 판단하셔야지 됩니다. 자, 지금 시내 대기 중에 멈춰 있는데, 와, 역시 브레이크를 왜 이렇게 거치게 밟어? 자, 신호 대기 중에 멈춰 있는데, 출발할 때 저 앞에 버스 서 있죠? 택시가 제 앞으로 들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지도 몰라요. 그 부분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저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가버리죠? 왜? 제 앞으로 들어오기 위해. 자, 저런 부분들 미리 체크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당황하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잠시 후 우회전이라고 했죠? 전방 110m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코너를 돌면서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줘도 괜찮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 들어오고 전방 신호 확인하면서 좌우측 한번 슬쩍 한번 봐주고 좌측으로 한 차로 옮겨야지 돼요. 지금 제가 있는 차로는 없어집니다. 좌측 깜빡이 켜주고 지금부터 열심히 확인. 오는 차 없죠? 그럼 부드럽게 한 차로 신호 여러 번 확인해주고 택시는 지금 쓸데없는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전방 신호 지금부터 체크. 뒤에 오는 차 멀리 있죠? 그럼 적당히 탄력 주행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미리 멈출 것 같을 땐 가속 페달 살짝만. 그리고 부드럽게 멈춰 서시면 돼요. 앞차의 타이어가 내 시야에 가릴 때쯤 멈춰 서시면 됩니다. 전방에 이렇게 코너길이잖아요. 핸들링 깔끔하게 해서 절대 양쪽에 있는 저 선들 밟지 않도록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출발. 핸들링 깔끔하게 핸들은 살짝 살포시 잡아주시면 돼요. 신호 한 번 더 확인해주고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는 차량 있는지 한번 슬쩍 확인. 신호 여러 번 체크해주고 깜빡이 킨 차 들어올 수 있겠죠? 유심히 관찰. 편안하게 들어오게끔 브레이크 살짝 밟아준 거예요. 우회전하는 차량들 한번 신경 쓰고 우측 멈춰있는 버스. 다시 출발하니까 신경 써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절대 멈춰서 양보하지 않아요. 막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지 돼요. 자, 계속 직진해서 400m 앞에서 좌측 지하도로를 탈 거예요. 신호 바뀌었습니다. 신호 확인해주고 바닥의 유도선 잘 따라가야지 됩니다. 저 멀리 전방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후방 한번 확인하고 속도 충분하다 싶으면 탄력주행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후방에 누가 타이트하게 따라온다면 탄력주행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부드럽게 멈춰 서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지하차도 진입. 28m 앞에 여기 좌측 코너 선 깔끔하게 완벽하게 핸들링 해주고 내리막이지만 가속페달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전방에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언덕을 올라가면서 탄력주행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언덕을 올라가면서 탄력주행. 속도 충분하죠? 전방 신호 계속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앞차의 타이어가 가릴 때쯤 멈춰 서시면 돼요. 신호 체크해주고 좌회전 신호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직진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멈춰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연 신호에서. 약 600m 앞에서 만월센터갈 부평구청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자, 고가도로로 진입하라고 나왔습니다. 고가도로. 자, 고가도로 모양 기억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내비에서는 고가도로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만 딱 봐도 아, 이게 지하도로인지 고가도로인지 판단할 줄 아셔야지 돼요. 고가도로를 지난 다음 2.1km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바닥 잘 보셔야지 됩니다. 내 차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유도선 있죠? 유도선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자, 2km 직진하다가 좌회전한 다음 84m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자, 우측에 합류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후방 한번 슬쩍 확인해주고. 자, 지금 브레이크만 뗐죠? 이제 가속페달 누르죠. 바로 가속페달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브 상태에서 차가 조금이라도 굴르는 걸 확인한 후에 가속페달을 누르면 출발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전방 차량 신경 쓰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신호 여러 번 확인해주고 우측에 있는 차들 신경 쓰고 급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버스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같이 멈춰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럼 좌측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하다 보면 그 여파가 제가 있는 차로까지 오기도 합니다.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이네요. 230m 앞에서 좌회전이고요. 좌회전 하자마자 84m 앞에서 우회전이에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이라고 나왔는데 아직 196m나 남았어요. 196m.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포켓차로로 들어가서 좌회전 대기할게요. 앞차의 타이어가 가릴 때쯤 부드럽게 신호 바뀌었죠? 좌회전 신호가 제 타이밍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브레이크 살짝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브레이크 떼고 가속페달 살짝 누르면서 첫 번째 차로로 들어와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 다시 한 차로 더. 자, 여기서 우회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123m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보행자 건너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인도를 밟아야 하지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으로 한 차로 넘어가고 여기는 일방통행이에요. 여기서 좌회전, 보행자 유무 한번 슬쩍 확인. 좌회전하면서 보행자. 그럼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잠시 대기. 보행자가 다 건넜으면 그때 부드럽게 가면서 전방 확인. 앞에 차량.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계속 직진할 거예요.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좌우측에 있는 차들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비상 깜빡이 켠 차, 그 앞으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 좌우측, 우측, 좌측 계속 확인.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갈게요. 브레이크 살짝 위치 확인하고 핸들. 자, 여기는 양방향이네요. 양방향 안 보이죠? 브레이크 준비해야 되겠죠? 양방향 아닌가? 좌측으로 코너. 오, 양방향이야. 무섭다. 부드럽게.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